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휴고에 대하여 알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 후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걷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도요한 목사님, 강혜수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일곱 명의 하나님의 신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알곡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무겁습니다. 휴거라고 많이들 한국 땅에서도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은 하나님 책 아닙니까? 이 계시록은 비밀입니다. 마지막 비밀, 내 신부 알곡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마지막 책, 계시록. 계시록 안 보고 계시록 전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지 못하면 충성된 종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용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이 계시록과 멀리 멀리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와서 에덴 동산의 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휴고 이장님 목사님이 담이 성교회에서 휴고한다고 1992년 10월 28일 휴고한다고
2000년도는 6000년입니다. 6000년이니까 하나님이 7일 대환란, 7년 대환란 빼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거한다고 그날은 다 모여라 그러니까 집 팔고 다 팔고 그 다음에 직장 다 나오고 그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날 올라간다고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휴거하니까 비행기 떨어질 거고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하니까 사고 날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불러서 휴거한다고 그래 하니까 다들 모였어요. 가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가고 싶잖아요. 황금보석 꾸민 집에 가서 새세도록 영원토록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구원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했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무엇으로 갚아요? 몸 찢어 피 흘려 가지고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 그치?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추수꾼이 그 열매를 타작을 하면 열매 알갱이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게 있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있고 맷돌로 돌리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알갱이를 부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알갱이가 거기서 나오게끔 하잖아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알곡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보혈 천국 복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영원한 복음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반쪽짜리 구원 가지고는 대환란 들어오면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지금 예방주사 다 맞아버립니다. 맞아버리면 천국복음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 가지고 있던 내가 유황불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는 것을 그 순서를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휴거한다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확실히 거기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3절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가만히 안 두셔요. 딴점 피우고 있어요. 지금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인데 딴점 피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 목사가 그렇게 해도 다 하고 거기에 쏠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거합니까? 그렇게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 먹으라고 했고 계시록 말씀 읽으라 그랬고 계시록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 그랬고 계시록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내가 출중해서 계시록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앉아서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입 벌리면은 감 떨어져요? 알곡이 되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알곡이 되려 그러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고난의 풀무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세상 것으로 세상의 환경으로 세상의 물질로 잣대를 대고 걸어가게 만드니까 거기에 홀딱홀딱 다 넘어간 것이 지금 부자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자 되니까 다 WCC로 웬 그 종이 그렇게 부지런했던 종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종이 새벽 기도가 터져 넘치도록 그 새벽 기도에 불이 붙었던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알곡되어야 됩니다. 신부 되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신부 돼서 올라가려면 휴거 갈라 그러면 알곡되어야 됩니다. 쭉정이 못 갑니다. 계시록 말씀 7장에 하나님의 입 맞아야 돼요. 9장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가 입 맞은 자는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 그래요. 입 맞지 아니한 자 계시록 안 본 자 반 죽여놓으라 그럽니다. 계시록 설교 못하면 마지막 목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다 가는 것 아닙니다. 70억 인구 속에서 14만 4천만 갑니다.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골라내고 알곡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알곡은 하박국 선지자 그치예요. 뭐가 넘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한 푼 없어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사명 다 하고 황충해와 5개월 동안 싸우고 이기고 사명 끝나고 그 다음에 저 황충이가 찔러줘서 순교하고 순교한 다음에 송장이 되어 있는데 3일 반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일어나니까 막바로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 신부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 받았습니까? 그러한 역경 지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순서가 와야 되는데 순서가 오지 않았는데 휴거한다고 하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안 와요. 양떼가 목자 말만 듣고 걸어가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정말로 불쌍한 자 됩니다. 이제는 속이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요 다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걸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이상한 뚱땅지 같은 초막절을 가지고 나오느냐고 할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마지막 성부의 절기, 이 초막절 계시록에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초막절에서
40일 준비 기도, 준비 기간 지나면 8월 25일 됩니다. 8월 25일에 5개월 동안 황충이하고 싸우면, 황충이하고 싸우면 끝날이 나옵니다. 황충이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황충이하고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알곡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인 줄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세상에 움직이는 대로 걸어가면서 배 두드리면서 계시록 발로 차버리고 걸어가면 그날은 덕과 같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데 누워봤자 헛겁니다. 행복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천번 장각 갔던 솔로몬도 행복 없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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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우리 주님의 가신 길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었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이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가셨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노숙자의 길이었고 빌려 쓰셨고 거지 중에 상거지로 가셨어요. 주님에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에서 한번 다 내려놓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안 맞으면 뻣뻣하게 하나님의 인 안 맞고 천국 복음 옆구리 끼고 천국 복음 전하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못 나눠주는 종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무조건 읽으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그지?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읽으라 그랬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계속 하나님 말씀 먹으면 여기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선악과의 체질이 뽑히면서 내가 점점 변화돼요. 변화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아직 고집, 혈기, 질투 모든 것이 내 솜씨로 씻을 수 있어요. 선악과의 제재, 선악과 먹은 죄, 원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만 살아요. 이 더러운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 맞아라. 계시록 먹으면 하나님이 입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충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9장에. 계시록 9장에 황충이 보고 뭐라 그래요?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기 잘났다고 계시록 차버리고 간자. 계시록 먹으면 이마에 입 맞는 건데 입 맞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그까짓 거 계시록 안 봐도 천국 가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거 안 맞으면 황충이한테 반 죽어요. 예? 자, 보십시오.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예 괴롭게 함과 같으리라.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어? 계시록 안 먹는 자를 어? 하나님께서 어? 생명만 남겨놓고 반 죽여놓으라 그럽니다.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우리는 알곡은 이 5개월 동안 황충행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알곡들은 변화체가 되어져 있어요. 7월 15일 날 초막절 어? 딱 오면 계시록 사모하고 계시록 걸어갔던 어?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체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가 어? 덤비지를 못합니다. 황충이가 찌르고 싶어도 찌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다시 예언하라 했기 때문에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고 나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휴거한다고 어? 애들이고 교회고 전부 다 휴거한다고 엉터리 같은 어? 소리들을 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어? 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떡. 어? 경제는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본다고 해서 계시록만 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록 봐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일하고 계시록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높은 산에 가서 어? 거기 가서 숨어서 어? 계시록 보는 것이 아니라 어? 경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저 황충이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긴 자만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변화체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를 변화체 만들어줘서 사탄박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신부가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이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데 계시록 말씀 버리고 간다면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는 짓는 대로 두고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보는 자들은 구약 시대는 큰 성전이 있어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서 와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재질을 뽑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선악과의 재질이 있는데 선악과의 재질을 뽑으라 그러는데 선악과의 재질이 어렵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안 돼요.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그냥 간단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황충이하고 싸우잖아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싸우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황충이가 얼마나 달라들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 황충이를 이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우리의 사명이 끝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10절에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 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저 황충이가 우리 찔러주는 거예요. 순교시켜주는 거예요. 순교자들로 가는 거예요. 알곡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3일 반 만에 부활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순전히 공짜로 현혹시켜서 재산 전부 다 바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좀 말씀 좀 보십시오.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알곡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보석 꾸민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무임승차로 간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못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휴거하는 날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알아요. 4절 5장 4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후 3년 반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신부 데리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몰라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해요. 지금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죠. 예수 없어도 산다 하고 다원주의로 갔잖아요. 발로 차버렸잖아요. 예수 신랑 발로 찼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껍데기는 그러고 속에는 세상 것하고 짝하고 협상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있는 자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알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신부 데리고 데리러 오시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오는 날을 알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이 됐거든요. 선악과의 재질을 벗고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성전 짓고 느헤미야 6장 15절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애우기 쉽게 하려고 6장 15절에 다 이어놨어요. 성전 짓고 성각 짓는 날. 성전 짓고 성각 짓는 날 감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기다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매년 매년 기다리면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느냐 안 찌르느냐 찌르냐 안 찌르느냐 지금 미국에 대표가 와서 성김이 와서 지금 이북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6장 15절 성전 짓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각 짓고 그날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10월 28일이 아니라 주님의 만나는 날까지도 성경에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갖다 깨달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서부터 7절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21일 3일을 금식하면서 있는데 포로 생활 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거 보고도 계시록 안 보고 예언서 안 본다면은 계시록 보고 나면 예언서가 술술술술 풀려갑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서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을 띄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저가요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벌떡벌떡 뛰었어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날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풀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 세상 정들지 아니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귀한 말씀, 보배로운 이 귀한 말씀,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 돈보다도 귀하고 세상 권력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읽으면 내가 변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텐데 게을러서 교만해서 이 말씀 보지 아니하면 이 눈이 열립니까? 이 눈이 안 열려요. 정월 24일 정월 24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 신부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은 홀로 왕이지만 우리가 14만 4천이 분봉왕이 돼서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홀로 왕입니다. 빨리 내 숫자만 찾아. 신부 숫자만 차면 내가 내려갔구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판결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 명철, 총명, 모략 다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데 넌 머리로 계시록을 풀라 그러고 넌 머리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기만 하면 이거 다 받을 건데 받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사람들, 절룩발이들, 병신들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시지 않으실랍니까? 내 사랑하는 곳이 유황불 하이마트입니까?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못 바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저 사탄마귀는 전 세계를 걸머줬어요. 이제는 저 사탄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 채우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날도 알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알곡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에 마라나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